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의 한성욱입니다. 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이고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주분들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할게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거의 시장이 뭐 원회의 하방으로 빠지는 시장이었죠.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장이었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 이상 조정폭을 만들어줬는데 주주분들께서 충분히 트레이딩을 진행하시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만한 시기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었었던 시장, 너무 이렇게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요. 마음고생 하실 필요 없습니다. 급락이 나온 만큼 급등도 가파르게 나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주식시장의 원리니까요. 입사가 반사가. 자, 좋습니다.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영상을 시작을 하기 전에 저희 허브인지TV 또 텔레그램도 들어오셨죠? 이번에 들어오셨을 거라고 꼭 믿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번에 통계치를 좀 내고 있는데 찍는 영상마다 텔레그램을 안 들어오게 되면 영상을 이제 그만 올릴까 해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호보군에 있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행복회로를 별로 그렇게 돌려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팩트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고, 좋으면 좋다, 좋지 않으면 좋지 않다, 이 이슈는 어떻다, 저렇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게 깔끔하고 냉정하게 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게 배당을 받으려고 들어왔었던 금투 물량이 상당히 강한 매도 물량을 좀 출회를 했고, 거기서 공매도 포지션도 유지가 나와주다 보니까 저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근 3개월간 지수가 마이너스 6% 이상 빠지다 보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거의 모든 종목이 마이너스 15% 이상 빠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그렇게 빠졌어요. 게임주들 보세요. 오늘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씩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이 규제인 옆에서 폭락도 같이 동반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셀트리온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군들은 사실 지수가 빠질 때 견디기 힘들어요. 지수 방어성 매수세가 들어와주지 않는 이상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해소가 안 됐잖아요. 레크로나 잘 팔려가지고 매출과 영업이 잘 나아줄 거다. 4분기 사상 최대 매출 나아줄 것이다. 이런 키워드 계속 붙고 있는데, 그래서 그 결과물 나왔어? 라는 질문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그게 호재도 반영이 되기도 어렵고 그동안 있었던 그 악재가 반영이 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최소한 4분기 실적 나와주는 것까지 봐야지 바닥을 언제쯤 찍어주겠구나라는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동안 공매도를 쳐서 주가를 눌렀었던 금융투자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은 쇼커버 구간에 조금씩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구간 들어와줬으면 사실 쇼커버를 충분히 쳐줄만 해요. 네, 매력적인 가격대가 맞으니까. 그게 팩트가 맞잖아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 밸류 구간을 보시면 거의 코로나 폭락장이 오기 전에 그 구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메이저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매직 구간에 강하게 가져가셨던 밸류 구간 자체가 이제 거의 다 와가고 있습니다. 조정폭을 여기서 내가 만약에 고점에서 물렸다? 근데 여기서 매도를 한다? 그러면 그 달라지는 게 솔직히 좀 있을까요? 제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달라지는 건 별로 없을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손실이 큰 상황에서는 아무리 빠져도 손실률은 그렇게 크게 가시적으로 늘어나진 않죠. 예, 그게 주식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내가 만약에 50%다 마이너스 50% 손절치면요 여러분들 수익률 100% 내야지 본전입니다. 그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저점 매수를 한 상황이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다시 한번 실적 발표 나와주고 자리 잡아줄 때 그때는 정말 충분히 좋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120일 이동평균선 돌려주고 나서 매매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 기준점을 잡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정별 구간을 만들어서 올라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역별 구간에서 아직까지는 추세를 돌려주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완전히 여러분 발바닥 각질해서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발바닥 각질해서 잡는다라고 해서 여러분 정말 좀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와줄까요? 발바닥 각질해서 잡는 거하고 어느 정도 발목에서 잡는 거하고 발목 살짝 위에서 잡는 거하고 그렇게 상대적으로 정말 큰 차이가 없어요. 각질해서 잡으려다가 그 각질이 아니라 저기 아래 각질이 있어
어떤 거였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섣부르게 막 내가 매수와 이런 공격적인 매수 포지션을 잡으시기보다는 그래도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 더 냉정한 시선으로 보시면서 최대한 정밀공간 만들어주고 자리를 잡아줄 때 포지션을 좀 공격적으로 잡아가셔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시장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셀트리온 그룹주들만 빠진 게 아니라 셀트리온 다 빠졌습니다. 그러면 눈광 잃을 거예요. 되게 부정적이신 분들은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다른 종목들 다 날아갈 때 왜 빠지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셀트리온 그룹주들은요 다른 종목들 빠질 때 많이 날아가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파동도 다 그려주고 시기 적절하게 조정과 상승과 구간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제는 다시 한번 더 주도주로서 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한타임 더 높아지고 그에 맞는 결과물도 같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면서 마감하도록 하고 저희 허빙제TV 홈페이지 꼭 들어오셔가지고 텔레그램도 입장하신 다음에 허빙제TV의 속보 꼭 받아보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허빙제TV에 픽해가지고 탑3 종목을 바로 가기 눌러주실 수 있으신데요.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어떤 내용을 올려드린지 보셔도 충분히 공부거리가 많이 되실 거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고퀄리티의 내용을 매일매일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허빙제TV 2022년도 맞아서 픽 종목 3종목 이것도 기업 분석, 재무 분석, 차트 분석, 재료 분석까지 완벽하게 정리를 해놓은 리포트도 무료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